안녕하세요. 잘 안녕하세요. 지내시고 계시죠? 저희도 잘 지내고 있어요. 네. 아니 뭐 코드강의 때문에 너무 저기 머리 아프신 건 아닌지. 많이 네. 아팠습니다. 네, 그래서 배운 건또 써먹어야 그쵸.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. 열심히 곡을, 좀 어려운 곡을 그러게요. 이제 골랐어요. 벌써 곡이 조금 어려워졌네요. 네. 네. 자, 그리고 박자도 다르죠, 이거는 네, 살짝? 그건 이거 좀 나중에, 특이한 일단 박자고요. 들어보고 네.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한번 할게요. 어떤 곡인지 자. 들어볼게요. 저도 연습을 안 해가지고. 즉석이에요, 항상. 리허설이 없어요, 네. 저희가. 네.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. 한번, 자, 코드를 한번 볼까요? 아, 많이 어렵습니다. 네, 코드 B 플랫 코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F7 코드 나오네. 저번 7 여기서 7번째 이렇게 만든다고 했죠? F7 코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B 플랫 7 나와요. 자, B 플랫에서 자, 7 이렇게 만들고요. 7 이제 없나요? 새로 나오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전체적으로 이 코드밖에 없어요. 네. 새로 나오는 그냥 거든 반복, 뭐든 반복. 지금 B 플랫, 그다음에 F7, 그다음에 B 플랫 7 이렇게 세 개밖에 안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. 그쵸? 잘 근데 골랐죠? 네, 확실하게 B 플랫과 확실하게 F7, F7. B 플랫 7세 개를 확실하게 이번에 요 이제 네. 곡으로 연습하면서 새 코드는 완벽하게, 퍼펙트하게 외울 수 네, 있다. 근데 요게 이제 좀 박자가 4분의 6 박자로 좀 특이한 박자예요. 죄송합니다. 네. 아니에요. 정박을 골라야 4분의 6 되는데. 박자니까 이제 박자에 따른 이제 뭐지? 그 반주법이라고 할까? 그거 할때좀 도움이 되는 게 제가 처음에 약간 해줬던 것 같은데 안 해드렸나? 기억이 안 나요. 그쵸? 기억이 안 나죠?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네. 해주세요. 그 박자마다 강세가 있어요. 뭐 4분의 4 박자는 강약 중강약, 뭐 그렇죠. 그건 4분의 알고 4 박자는 있고, 강약약, 네. 그다음에 뭐또 4분의 2 박자는 강약, 4분의 6 박자는 강약약, 중강약약. 이거 기억이 나시나요? 나요, 나요. 네, 그건 그런 기억나요.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처음에 못 갖춘 말이니까 약박으로 시작하잖아요. 약, 강약약, 중강약약 이런 식으로 곡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곡을 아름답게 치시려면 요 그쵸. 강세 그한 마, 박, 마디 마디에 강세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반주를 꾸리셔야 돼요.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강약약 중강약약이니까 쿵짝짝 쿵짝짝 반주가 네. 어울리겠죠. 일단은 이론상으로. 네, 4분의 6 박자라 네. 함은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6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까지 되나요? 설명을 해드려야 아유, 되는데. 아유, 나 네, 같은 아이가 그건, 있을까? 네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네. 요 강세를 생각해서. 네. 네. 뭐 이렇게 같이 누르시면 돼요. 아니면은 그냥
멈추셔도 되고요. 따라 이렇게 아니면은 뭐 본인이 느낌대로 네, 노래 부르시는 것처럼 그냥 한 박처럼 네, 한 바퀴 세 개를 치라는 거거든요. 세 개 따는 표가 그냥 한 박 안에 그 세 듯만 치면 되는 거죠.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따라 이런 뭐 딴딴따 이렇게 해도 보통 이제 같은 이제 비율로 아, 같은 비율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. 뭐 박자가 달라지는 거는 쇼팽 정도 가야. 그죠, 뭐 그죠. 그냥 한 박자 안에 세 음표를 다 쳐주면 노래 된다. 노래 부르듯이 하시면 네. 됩니다. 편하게. 아무튼, 아, 그쵸. 네. 이런 반주. 그럼요. 그 다음에 또 아르페지오도 제가 처음에 번역 아르페지오 해드렸듯이 잘 어울리고요. 물론 네. 기본 박자 잘 어울려.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또 그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코드만 치기 네. 얘는 근데 코드만 치기에 초보자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? 얘는 이제 한 마디에 촉박이 아니라 그 강약약 중강약약 그 강세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밤을 만났어 둘셋셋 다 무시하는 거고요 되게 서정적으로 네,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 코드 눌렀을 하죠. 때는 다른 악기랑 뭐 같이 하면 아주 어울리긴 하는데 이제 뭐 안 되시면 일단 요거 연습해보고 공작자 그 다음에 아르페지오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쵸. 조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아, 이게 모자라요. 이쪽에 앉았던. 아~ 연습을 일단 세 가지 유형으로 해보신 세 가지 맞나요? 네 가지인가요? 네 가지가 네 가지 유형으로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또 안에 앞에 보면 네. 4분 그 박자 앞에 보면 조표라는 게 나와 있어요. 네. 저번까지는 우리 플랫 하나를 배웠잖아요. 이번에는 그쵸. 쌍둥이가 나왔네요. 플랫 하나도 붙었어요. 네네 그거 참고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빅플랫을 시작. 해서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네. 반은 내려주시면 이거 저 조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? 아, 그거는 플랫이면은 네 칸 내려오면은 자기 그 조라는 거 그건 다 아실 거예요. 우리 음악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. 시험지에 나온 건 다 알잖아. 네.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거 구해받지 말고 그냥 시하고 미에 적어 돼 있으면 까만 것만 그때 누르면 된다니 이렇게 뭐 장조가 뭐가 중요하겠어. 그쵸, 그쵸. 가사 다음에 응해 받는 게 중요하니까. 네.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이제 마무리하는 분위기로. 네, 그렇죠. 오늘 곡은 네. 그 뭐지 코드가 어려운 코드가 나오긴 하지만 반복적인 네, 거라 세 개밖에 안 나와서 또 입문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일단 어려우시면 저희가 강의 자료에서 이제 드릴 건데 뭐 콩작자 반주나 아니면 그냥 코드만 누르는 반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좀 잘 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만드시면 돼요.
요런 서정적인 곡들은 그냥 코드만 누르시거나 뭐다 그런 거잘 어울리시고요. 그 아르페지오 반주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해가지고 왜요? 이렇게 막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요 곡은 오른손도 난이도가 조금 민원 있어요. 들어오셨어요. 왜 그래요? 아니요. 오른손도 많이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오른손 누르고 그다음에 왼손 반주 맞춰서 하는 걸좀 목표로 연습하시면 될것 네. 같고요.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곡인데, 일단 왼손은 안 되면 베이스만 눌러주시고, 오른손만 네네. 쳐주셔도 되게 좋아요. 네네.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, 저희는 다음 고. 시간에, 한 네. 번안 인사 쳐주시나요? 먼저 하고 아, 이제 한번 쳐주세요. 인사하고 이거 아, 편하게 인사하고 끝나는 걸로 한번 해주신대. 네. 해볼까요? 아, 그래요. 오늘은 인사를 좀 먼저 하고, 색다르게. 색다르게. 네. 네.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. 다음 시간에, 안녕.